절대로 날 가두지 못해. 니넨 다 사기꾼. 니가 빡치기 전까지 내가 봤던 건 가식뿐. 예, 이제 니 본심이 나왔네. 약쟁이 새끼 매겨줬더니 욕을 해. 감히 여기 왕한테 진작하지 그랬어. 그런 말 이럴 것 없는 니놈 새끼 걸어줄 테니 회사 말 좀만 들어달라고 하지. 왜 미꾸라지 아닌 뱀 시발 어째 끝까지 대인배 흉내 아니네. 못된 형이 해줬던 마지막 홍보만 받을 거다 받고 쫓겨나더니 지옥 보이는 멍청한 놈 만드는 네 속원이 다 보여. 내 똥 냄새는 어떻게 참았어 개코면서. 까놓자 기자가 대신해도 됐을 니 람의 대답을 모두가 원해. 이게 메인 이벤트. 나 좆됐을 때 내가 그랬지. 기필코 내가 몇 배로 갚아주겠다고 떼쓴 적 없었네. 2년 뒤 내게 내 민노의 계약서. 진짜 손해가 얼마냐 물었더니 그걸 알고 싶은 회사한테 소송을 걸라고. 2억 주고 조용히 나가면 8억을 까주겠다고. 웃기는 소리만 억울하친가 알아냈지. 날 바보 취급하며 맘써주는 얘기했지. 난 분명히 말했어 절대로 책임 회피하지 않는다고. 이 얘기에 어디가 배신 fuck you 고로 해요. 거긴 휴식마저 벌벌벌. 너희 덜 떨어진 매니저는 방송 못하겠단 말 PD한테 하기 무서워서 내 아버지 제사를 주말로 바꿔보자 잠물었어. Fuck you 고로 해요. 니네는 그런 인간 다뤄놓고 물어보면 난 몰랐다 미안. 족가는 소리만 썩어 빠진 가식의 껍데기. 그 아니면 눈 앞치마 폭 들여온 겁쟁이. 내가 아는 한 왕은 그딴 행동하지 않아. 그런 건 예전 사우스팍 속에 나온 사담 후생처럼 비열한 이들이 일으키는 사건. 어둠의 길 말해봐 누가 비열한지. 예, 넌 역시 뿌리 끝까지 아메바 코쳐. 부끄러만 담아 로마로 얘긴 집어쳐. 10년 후에도 내 대표곡은 독. 그래 그래서 뭐 네가 뭘 해줬어. 나 괴롭혀준 거 그걸로 번 돈 돈이 내가 먹고 버렸잖아. 땜빵하는 동안 내가 번 게 너희보다 많아. 그래서 그 짓거리 내가 좋아한 것 같냐. 내가 어떤 맘인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. 그 짓 하고 3억 벌고 이제 10억을 빚져. 니네 엄마 니네 누나 버는 돈 다 뺏기면서 사기 싫음 닥치고 말 들으라던 인연. 내 가족 입에 또 담으면 그땐 진짜 뒤져 이 씨발년아. 한 방에 난 돼도 10년 음악하게 해주겠다 멋진 태도. 언행일치 안 되는 둘 문화를 위한다 말하지만 싹 다 양아치들 분. 10억은 너와 네 친구가 좋아하는 숫자. 음악가 돈 몰래 먹은 그 매니저 네 누나 그리고 그 밑에 똘마니 존나 친한 친구들. 나보고 철없다 하기 전에 살펴 니네 뒷구멍. 그래 놓고 염세와 관심병 환자 투정. 그딴 단어 나열하면 내 정체성을 규정. 네 여운 눈깔 동공 탁해졌어 인정해. 너 래퍼 아니라 지저분한 엔터테인먼트 대표에. 용기 낸 사람이 누군지 숨어있으면 치사한 짓 했던 게 누군지. 내 은퇴 걱정 마 열정은 불같으니까. 내가 여기서 거짓말한 거 있으면 말해봐.